이런 군 사찰이 전국에 몇 개나 돼요? 일단 공군은 법당이 20개, 국군 해군까지 합치면은 정확한 법당 수는 잘 모르겠는데 군종장교 수는 120명입니다. 주지스님도 있죠, 예. 주지스님, 저도 주지스님이에요. 군종 장교분들 다 주지스님이에요. 그렇죠. 주지스님 같은 경우는 네. 지금 군 복무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현역인 거죠. 그러면 제대를 하면은 네. 다시 조계종 스님으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도 뭐 조계종 스님이긴 하지만 법사라는 표현을 쓰세요. 법사라는 표현은 특별히 군 사찰에서만 말씀가요? 법사가 법을 전하는 스승이라는 뜻이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군종장교가 군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걸 처음 등록했던 스님이 군종법사라고 정식 용어를 명칭을 그렇게 등록을 하셨어요. 저희가 군법당에 있다 보면 매주 법회를 하고 법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아마 처음 등록하셨던 스님이 법사라고 명칭을 하셨지 않았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보통 군종병이 있죠. 이제 병들 중에 와서 봐주는 분들 군종병이란가요? 군종병이 이제 저희를 보좌하는 업무는 맞습니다. 근데 공군, 해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신병교육대라는 곳에서 2주차에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봅니다. 군종병에 지원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을 선발을 해서 1차 서류를 보고 2차로 대면에서 면접을 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발을 해서 이렇게 복무를 진행해요. 소위 말해 신도는 많아요? 거의법당은 그래도 대구가 아무래도 불교 신자분들이 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많은 편입니다. 근데 군법당에도 일반인 또 참여해서 같이 일부에서 들어와서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저희 법당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지금 민간인 신자가 있으신데 그분도 그 밖에 저희보다 여기가 뭔가 분위기가 좋고 본인이랑 잘 맞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좀 감수하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처음 들어오셨을 때 하셨던 그 보안 조치. 군부대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순 없거든요. 아무래도 아무리 종교라지만. 네, 군에 관련된 분들이 거의 나오십니다. 이제 전역하신 예비역 신자분들이나 지금 현역 군가족분들이나 현역분들이나 병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명에서 30명 전후로 이렇게 다니는데 밖에서 절에 다녀봤다는 친구는 정말 거의 없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한가요? 군대 내에서도? 아, 그럼요. 예전이랑 지금 분위기가 좀 다른 게 예전에는 이제 법당을 좀 나오게 하려는 경향이 조금 있었다면은 지금은 그냥 군장병 격려에 좀 더 초점을 맞춥니다. 이제 법당을 나와라가 아니라 그냥 고생한다 하면서 제가 가서 격려를 해주면 그게 이미 포교인 거. 젊은 층들이 기독교나 천주교 등에 비해서 이렇게 거리감들이 불교에선 거리감들이었던 것 같아요. 거리감이 아무래도 더 있는 편이죠. 부담스럽죠. 네, 교회와 성당에 반해서 불교는 약간 낯선 종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적인 트렌드나 분위기도 한몫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천주교 교회 쪽이 좀 더 이게 익숙하다고 해야 될까요? 분위기가. 그리고 저희는 항상 산에 있다 보니까 거기 접근성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종단에서는 젊은 층들이 좀 더 불교에 대해서 접근하는 부분들에서 좀 편하게 받아들인다는 게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 But in Indonesia, Malaysia, and Singapore, there is a little bit of a club where you play a little bit of a space. The space is our public event in Buddhism. Yes, yes. That's right. In Indonesia, I got a call and went to the club. But in the club, 그 정서 분위기에서 예, 정서가 달라서 그러니까요. 그래도 꽤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도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저는 무서운 게 무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아예 모르는 무관심이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불교 같은 경우에는 그 20대, 10대 정말 젊은 청년층들에게 아예 무관심적인 종교입니다.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관심에 대해서 좋다, 별로다, 싫다 이런 자신의 주관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이미 많은 인식을 바꿔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연등에서
저 연등회를 저도 처음 봤어요. 대단했습니다, 네, 이번에. 처음 제가 동국대에서부터 급히 우의 입었고 우산 쓰는데도 신발 다 젖었는데. 저희도 그때 참여했었는데, 네, 군중교육도.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군정부. 네. 그럼 여기 지금 법당에는 우리 이제 주지스님 있고 도와준 군종병 예. 몇 분이나 한한명명 있습니다. 있고 또 다른 분또 있나요? 그 다른 소임자는 없습니다. 그 신자분들이라. 원래 포교사분들도 막그군 사찰에 많이 도움을 주시고 한것 네네네. 같은데. 포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신병 훈련소 예. 그쪽을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전방 같은 경우에는 스님이 계시지 않은 곳도 있어서 그런 봉찰 군법당 그곳을 많이 지원을 해주십니다. 경찰 군법당이 꽤 많겠어요? 예, 육군 쪽에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모르는데. 우리 스님 같은 아까 120여 분? 네네네. 120여 분 전부가 다 이렇게 현재 군 복무 중에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군장교. 예. 일부에서 뭐 지원을 따로 받도록 뭐 종단이나 한가요? 그런 거. 종단에서는 이제 그 신병 훈련소 그쪽 위주로 많이 하고, 그리고 저희 그 자생이 되지 않는 법당을 많이 지원을 합니다, 교부에서는. 그러니까 자생이 안 되는 곳도 꽤 예, 있을 것 예, 같아서. 예, 예.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유지는 되는 편이어서 다른 쪽에 중점적으로 아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보니까 스님이 막 빵도 만들고 네, 티도 또 밀크티. 밀크티도 만들고 그래서 이 법당이 운영상 엄청 어려워서 그것을 판매해서 수익을 많이 만드시나 했나? 없진 않지만, 그때는 저희가 뭘 팔아서 수익을 남기자보다 이제 저희를 좀 알리자, 조금 인지도를 쌓아보자, 홍보를 해보자, 그런 위주로, 그런 거기에 더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한 건데, 생각지도 못하게 대중의 반응이 좋아서 괜찮았습니다. 부대 내에서 판가요? 어디에서 팔아요? 아, 영내에서는 안 합니다. 이건 그 파는 게 일부러? 아니고 병사들 위문 간식으로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무료로? 네네네, 당연히. 그때 불교 박람회에서만 판 네, 거예요? 2천원, 5천원 이렇게 거기서도 파신 게? 싸게 저희가 팔았었는데. 군대의 입장으로 판건 아니고 교구에서 저희가 파견 요청을 받아서 교구의 사업으로 저희가 행사 요원으로 간 겁니다. 저희가 주체적으로 그걸 판매를 한건 아니고 교구 행사에 저희가 요원 사출을 간 거죠. 이게 스님이 밀크티나 이걸 만들어서 그냥 무료로 제공. 아, 그럼요. 그 우리 장병들한테 받을 순 없죠. 비용이 있게 될것 저희 신자분들이 이제 보시해 주시는 금액으로, 그리고 신도분들도 그렇게 사용되는 거를 좋아하시고요.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보시를 하시는 누구한테 분들도 줘요? 계십니다. 아무한테나 막 쓰고 싶으면 다 줘요? 이제 저는 그 타이밍을 보고 가는데, 좀각 대대마다 부서마다 훈련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고 인원수랑 장소랑 시간 타이밍 정도를 파악해서 그렇게 위문 다니고 있습니다. 없었어요. 그냥 빵을 좋아했을 뿐인데, 한 번은 이게 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네, 제가 직접 만들어서 위문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오븐 하나 사서 계속 연습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좀 반응이 괜찮아서. 그 여글 스님이 사찰음식 전문하신 또 스님 계시죠? 비구니 스님, 비구니 스님 네네네. 똑같죠 본명이. 그럴 겁니다. 아마 한자 표기는 좀 다를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이쪽 성모 일승사가 네네네. 일단 재정이 좀 튼튼하신. 튼튼까지는, 네. 군법당이 그 정도로 재정이 막 풍요로운 곳은 아니어서, 저희가 이제 그 보시금이 모이면은 요걸로 이제 바로 위문 가고, 모이면 또 위문 가고, 그런 형식입니다. 군법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재정이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어서. 어떻게 출가 아시게 됐어요? 출가 동기가? 배경은 동기, 이거는 좀 어려운데. 아쉬운 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아, 이거는 말씀드리기 좀 쉽지 않을 것 말씀, 같아서. 어느 몇 살 때 하셨어요? 출가는 제가 23살 때. 23살. 네네네. 했었고, 네, 기사로 다루긴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원래 시인 되시기 전에 출가하기 전에는 그 꿈이 뭐였어요? 출가하기 전에 꿈도 그렇게 막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었었어요. 정말 물 흐르듯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절을 다니긴 했었고 그 절 다니던 스님께서 이제 권유를 많이 하셨었는데 아마 그 영향도 컸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다녔던 사찰에서. 이거 지금 본명을 풀면 뭐 그래요? 네, 이제 같을 엿자에 횃불 겉자를 씁니다. 횃불? 네, 들고 다니는 횃불. 어떤 의미에서 본명을 쓰는 거예요? 저희 은사 스님이 본명을 지어주실 때 스님들도 돌림자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같을 엿자가 돌림자입니다. 그래서 딱 보고 그 이미지에 맞는 글자 하나를 정해서 붙여주시는데 전 조금 밝은 이미지, 좀 주변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스님이 되라고 횃불 겉자를 붙여주셔서 같을 엿자 횃불 겉자에서 여거든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스님도 늦게 이렇게 군대도 오신 거예요? 군대는 26살 때. 아, 갔다 군대를 예, 제대하고 네네네. 다시. 네. 아.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의무 복무를 하고 있는 영역은 지금 아니시네요. 의무 복무는 한참 지났고 이제 장기 복무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의무 복무는 저희가 그러시네. 3년이 네. 3년이 의무 복무고. 그러니까요. 네. 그럼 그때 복무 기간 때는 군 제대하고 출가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바로 네. 출간 이후에 군복무 하셨구나. 병사 생활을 하진 않았고 바로 군종 장교로 입대했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대하고 다시 어떤? 아니 그때는 이제 복무 3년 복무 기간. 아니요. 그 복무를 하면서 장기자로 선발이 돼서 그냥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계속? 아, 네네네. 아, 그럼 꽤 오랫동안 지금 하고 계시구나. 네, 이제 12년 됐죠. 아, 2012년도에 입관했으니까. 아까 쭉 한 12년 정도 군에서 특히 젊은 분들하고 쭉 오랫동안 많이 대하시면 불교가 어떤 부분이 조금 변화를 주면은 젊은 층에 훨씬 잘 좀 접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셨겠네요. 불교 같은 경우에 이제 문턱이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장병들에게도 항상 질문을 해보는데 불교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말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좀 옛날 느낌이다. 옛 느낌이 강하다. 그리고 뭔가 좀 어렵다. 좀 예의범절을 잘 지켜 예절을 잘 지켜야 될 것 같다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져서 그게 문턱을 높이고 그 문턱을 넘는 게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20대들에게 뭘 좀 바꾸면 될까요? 이렇게 뭐 하나를 딱 바꿔서 될 건 아니고 계속해서 이미지 인식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어렵지 않다라는 이미지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대중들에게 다가가야죠. 그게 이번에 연등축제 그리고 불교 박람회 그런 부분들에서 이미 작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젊은 층에서 불교가 좀 젊어졌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요즘 어쨌든 선명상 가지고 이제 은장선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신세계에 새로운 영역으로 좀 다시 접근해보겠다는 이런 의기도 계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정말 많이 지금 이미지가 쇄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젊어지고 또 20대들 표현으로 힙해지고 그런 불교가 지금 이미지 개선에 정말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 가지고 질문하는 친구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네.